다들 알고 계시죠? History is made at night.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준 씨? 밤에 많이 이겼어요? 그만. 트위치를 살아가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줌 마창 토론 어느덧 9회차 진행을 맡게 된 민민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나눠볼 무지성 토론 주제는 바로 낮과 밤. 밤과 낮 중, 어느 시간대가 더 소중한 시간인가? 라는 주제를 두고 맞짱 뜨도록 하겠습니다. 낮 같은 경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시간을 지정했고요. 밤 같은 경우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편의상,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눴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토론 좀 임해주실 농객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호창? 어린이대공원역 물소가이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밤 맡은 김영준 농객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준비 잘 되셨습니까? 어떠세요? 비교적 이제 밤에 진행되는 토론이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자료 조사를 할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항상 그랬듯 사전 자료로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자료, 화면에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밤과 낮그 발음을 가진 단어 중 낮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낮다. 낮다 뭡니까? 그 자체로 어떤 것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죠. 심지어 전남 방언으로는 나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해명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된 거죠? 김민우 논객? 지금 김영준 농객님께서 이제 낫다가 전남 나쁘다의 방언이라고 하시는데 김영준 농객님, 당신은 지역 비하입니까? 아, 저 호남 형우회 사랑합니다. 스컬. 김영준 씨, 네? 밥안봐 좋아요? 밥한바 좋아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코로나 시국을 좀 반영을 좀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22시 이후에는 운영 시간이 제한돼요.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파티룸 이런 공간들을 낮에밖에 즐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들 여가라든가 여러분의 기본적인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밤 시간대에서 여러분들 전혀 행복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밤에 노는 것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제한되었을 뿐 밤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낮에 저희 뭐 하죠? 낮에 놉니까? 낮에 가서 일하죠. 일하죠. 아니요. 그리고 저 낮잠 자는데요? 일하죠. 아니요. 당신 낮잠 자요? 당신 일해요? 전 일합니다. 아, 학교 다니죠. 낮에 일하는 노동자를 모두 무시한다? 아, 무시가 아니죠. 그만큼 힘든 시간이란 겁니다. 꿀 같은 휴식, 그 달달한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낮에는. 김영주 씨, 그 부분은 좀 상대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낮에 유튜브 보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8번 자료로 반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미 가져온 상태고요. 자, 김민우 씨 본인은 전업 스트리머를 지향하고 계시죠? 맞죠? 아, 맞습니다.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스트리머라는 뜻을 가진 낮대밤스를 본인의 소개글로 올려놓으셨는데 본인 모순의 끝판왕이에요. 밤에 스트리머가 되는 게 본인의 지향 아닙니까? 그렇지 본인의 않습니다. 이상향은 귀중하지 않습니까?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면 낮방 할 거예요. 네, 왜? 낮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지금 대학생이란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니도 학점 박살났잖아. 전 낮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밤에 열심히 놀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자료를 한번더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잠시 제가 정정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 말씀하세요. 네, 댓글에 제 새내기 학점이 2.67이라고 나왔는데 제 새내기 학점은 1.78입니다. 채팅 보지 마세요. 자료에 집중하세요. 본인 채팅 보잖아요. 이거 정보의 비대칭성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밤에도 가려워요. 예. 여러분들, 가려움증으로 고생 많이 하시죠? 지금 모기와 같은 벌레들도 증가하는 이런 시기에, 아이고, 밤에 죽겠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과학적, 호르몬적으로 여러분들 증명된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자, 일단 밤에 왜더 가려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안 씻어서 가려운 겁니다. 좀 밤에 가려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낮에 가려우신 분들 있죠? 어떤 거? 햇빛. 알러지. 햇빛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낮에도 가렵습니다. 밤엔 자유로워요. 그런 특수성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당신 혹시 공산당입니까? 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는 전부 다 쓰레기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에게 스트리머 하려면 뭐라고 하셨죠? 안 씻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게 뭔 그것이 소리죠? 자신의 말의 방증입니다. 안 씻으니까 안 밤에 씻어야 가려운 한다는 게 거예요. 아니라 평소에 모습을 보여준 게 낫다는 거죠. 매번 화장하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와라. 저는 그런 얘기였죠. 지금의 토론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근거다. 당황하셨네요. 당황하지 않았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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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그럼 김영주 씨 제, 네.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아, 김민호 자료 님. 먼저 제시하세요. 말씀하시죠. 자료 제시해 주세요. 아, 네. 제 자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선빵을 치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먹었네요. 자, 저 글이 보여야 되는데,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된다. 꿈 없이 가능한 일은 없다. 먼저 꿈을 가져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저희가 잠을 언제 자죠? 전 낮잠 자요. 당신 말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로 잠을 밤에 잡니다. 그리고 그 잠은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에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고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로또 번호. 조상님이 점주해 줄때 밤에 잘 자고 있으면 주고요. 산타클로스 언제 오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선물. 산타클로스가 밤에 갖다 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산타는 실존한다. 나 합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동심을 깨고 싶지 않습니다.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준 씨 꿈은 뭐죠? 저의 꿈은 국어 강사입니다. 국어 강사가 되었을 때, 본인 낮에 수업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죠. 학교 끝나고 밤에 수업 들으러 오는 학생이 더 많겠죠. 주말 오전 타임 안갈 거다? 아, 저는 아이들에게 쉴 타임을 주고 싶습니다. 오전에 쉬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제시를, 일단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식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에 먹는 식사가 훨씬 더 낫습니다. 식사 기준으로도. 역시나 여러 이그 전문가들의 내용으로 좀 밝혀지고 있죠. 연구와 학회에서도 여러분들 야식을 먹는 사람이 야식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치아가 4개 이상 더 상실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결국 여러분들 덴마크 코펜하겐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야식 밤에 먹는 식사가 낮에 먹는 식사보다 조금 더 치명적이다. 따라서 저는 낮이 더 우월한 시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네. 당신 방송할 때마다 야식 먹잖아. 저는 위험한 남자입니다. 저 위험해요. 김영준 씨? 알겠습니다. 네, 위험해 보이네요. 이게 다 낮에 내가 대학생이라서 그래. 이게 대학교만 안 그러게 갔으면 왜 낮에 대학생 낮에 했죠? 방송하고 밥을 이제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거 김영준 씨? 아 채팅을 왜 계속 보죠? 아니 왜 자꾸 눈알 돌려요? 나 채팅 안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이 방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 자료로 반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저거는 새벽 3, 4시에 저희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죠. 저 상황 뭐였죠? 저나 상황이 시험 이제 기간에. 어버이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런 순간의 자리입니다. 네, 뭐 일단 헛소리 한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9번 자료 추가로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번 자료 네, 말씀해 주시죠. 본인 뭐라고요? 나 어떤 스타일? 나? 나짜바미. 턱선 강조하면서 그냥 나짜바미.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저때 말씀하시죠. 이타경 표정은 왜 저러죠? 당신이 나짜밤이라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낮에 상대방을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여성분을 위해서. 이 얼마나 뜻깊은 데이트가 아닐 수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낮에 데이트할 때좀 져줌으로써 여성분에 대한 어떤 호의를 표하는 거죠. 아, 져주는 것이 곧 호의다. 낮엔 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왜 근데 본인이 여자친구 이제 없죠? 왜 근데 낮에 여자친구 없죠? 이기고, 아, 낮에 지고, 뭐, 밤에 이겨주는 거. 여자들은 낮에 져주는 것보다 밤에 이기는 걸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준 씨? 네. 밤에 많이 이겼어요? 그만. 일단 알겠습니다. 자, 6번 자료. 밤이란 이성과 가까워지기 좋은 그런 신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대입니다. 새벽에 연락을 주고받으면 썸이 연애로 발전하기 좋다는 이 나사의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김민우 씨가 그렇게 바라는 여자친구가 낸 노래가 있을 정도입니다. 낮을 주장하시는 김민우 씨는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빨리 반파로 넘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씨? 여자친구 재계약 안 했다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남게 몇개 없거든요? 두개 남았어요. 김영준 씨몇개 남았죠? 3개 남았네요. 김영준 씨 먼저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립니다.
아, 김윤우 씨 굉장히 속상한데, 그러면 가볍게 3번 짧게. 자료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의 탑을 알고 계십니까? 시대를 풍미했던 웹툰이고, 현재 다시 돌아온 웹툰이죠. 25번째, 뱀. 뱀은 그 자체로 주인공입니다. 먼치킨이죠. 끝판왕이에요, 그냥. 먼치킨이라고요? 먼치킨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박해 보시죠. 밤은 그 자체로 주인공인데, 감히 낫따위가 우리 밤보다, 우리 주 비올레 그레이스보다 소중하다 할수 있을지. 저 밤은 폭탄의 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그 원작에서 결국 그아 계속 라엘을 쫓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라엘에게 이제 밀쳐당하는 일부의 그런 장면이 가장 명장면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폭탄입니다. 원작에서 폭탄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폭탄은 라헬의 죽방을 터뜨리기 위한 폭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밤인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라고 할수 있죠. 우리 독자들에게 라헬을 터뜨려서 사이다 전개를 보여주겠다는 그 사이다가 터진 소리가 바로 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너 콜라도 더 좋아하잖아. 김영준 씨의 모순점, 늘 나오고 있는 그 모순점인데요. 밖이 가장 예쁘다고 해놓고 아름다운 여러분 낮의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브이로그에서 여러분들 이미 증명이 된 부분이에요. 저렇게 제가 화장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죠.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빛에 밖에도 여러분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낮의 풍경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준 씨, 이거 해명 좀 해주세요. 일단 편집을 악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그런 거 작업은 없습니다. 제가 단게 아니고 네. 저희 편집자가 단 겁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하시면 밤 풍경도 나옵니다. 그리고 밤 풍경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4번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4번 자료는 김민우 씨와 제가 고등학교 시간표보다 더잘 기억하고 있는 재수 정규반 일과표입니다. 저기 시간을 보시면 낮에 뭐 합니까? 그냥 죽어라 공부하고 공부하고 스쿨 공부하고 그래도 잘 시간이라도 있습니다. 와서 잠이라도 자요. 우리가 이제 밤을 정하기를 국제 밤낮 연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밤으로 했는데 힘들게 낮에 공부한 여러분들 밤에 뭐 합니까? 뭐야 거시기 그 뭐예요? 펜트하우스 보고 거식이요? 로스쿨 보고 게임하고 민민민도 방송 보고 자유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린 밤이 항상 아까워 늦게 잠을 자기도 하죠. 그만큼 밤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김영준 씨 말씀대로라면 낮에 재수생들은 공부를 안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으로 이어질 텐데 대한민국의 모든 N수생들은 다 망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 같이 망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교육 제도를 타파하자는 저의 신념인 것입니다. 김민우 씨는 그럼 현 교육 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우리 이거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어, 이거. 대한민국 낮에 공부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끝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 씨는 밤에 휴식만 하는 거 맞아요? 야설을 읽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야설 읽는 건 휴식 아닙니까? 저의 뇌에 휴식을 주는 겁니다. 당신 방풀할 겁니까? 뒤에 있는 교재 전부 다 수험책 맞죠?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어책밖에 없습니다. 아까 산타클로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아이의 동심. 어릴 때한 번쯤은 우리 얘기해볼 만하죠. 내 생일 몇밤 남았어요? 엄마 몇밤 있으면 만날 수 있어요? 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다림. 몇밤 때문에 그리 좀 했지예요? 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짓밟으실 생각입니까? 아이들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밤입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치킨 사들고 오는 그 밤. 그밤 짓밟을 겁니까? 아, 김영준 씨? 네. 당신은 보람튜브의 수익이 부럽습니까? 부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가 지금 이 밤을 짓밟으면 아동에 대한 거의 뭐 학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낮에 사실은 아이들이 더 많이 뛰노는 시간 아닙니까? 아이들은 지금 9시, 10시에 자요. 우리 귀여운 친구들은 9시, 10시에 잔다고. 그 뒤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그 어떤 그 말똥말똥한 눈빛을 볼수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대는 낮인데, 어떻게 밤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럼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 귀엽지 않다, 뭐 쓰레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죠. 낮에 아이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낮이 더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밤은 소중합니다. 다음 날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는 그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밤이 없다면 아이들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쑥쑥 성장해야죠.
그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새벽 2시 아닙니까? 당신은 전 국민의 성장을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모두 당신처럼 키가 작길 바라는 겁니까?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밤에도 노래 오지게 잘 부르던데? 전 이제 키가 안 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너도잖아. 일단 입닥 치시고요. 저는 일단 마지막 자료 제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바로 킹펀치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시간까지 찍혀있는 자료입니다. 김영준 씨가 2021년 5월 19일 여러분들 6시 51분경에 이런 말씀하셨죠? 낮과 밤 중에 낮이 더 우월하다. 시네탑 관련 이상형 월드컵을 하던 중에 여러분들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25번째 밤을 찍고 낮과 밤 중에 낮이 더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오피셜로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시간도 찍혀있는 자료에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나옵니다. 4층입니다. 예? 4층입니다. 4층이다. 네. 첩자고요. 4층이고 음모입니다. 이건 음모예요. 해당 그 음모론은 수정을 거쳐서 밤이 더 우월하다로 바꿔놨고요. 제 마지막 자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7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료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다들 알고 계시죠? History is made at night.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역사란 것이 뭐 이제 대체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확실해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이상 저희 부모님의 프라이버시를 묻는다면 당신을 노딱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야무지게 한번 마지막 그 토론해봤는데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 좀 번외편으로다가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낮에 시간대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토론을 여기서 좀 종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느낌표 투표 뛰고 숫자 느낌표 투표 뛰고 숫자 느낌표 투표 뛰고 숫자 느낌표 투표 뛰고 숫자 느낌표 투표 뛰 1! 1! Got them. Ah, okay.